네, 안녕하십니까. 백만장자 ASMR 부자 명상 67번째 이야기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언제 어디에서나 무슨 일이 있어도 잠재의식을 믿는 마음, 잠재의식을 믿는 마음, 즉 내 안에 어떤 신, 내 안에 성령이라고도 또 혹은 잠재의식을 또 다른 말로는 저는 마음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잠재의식을 믿는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걸 알려주는 머피 박사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네,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머피 박사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귀중한 반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반지를 잃어버리고 나서 엄청 이렇게 찾고 있었어요. 근데 찾지 못해서 애태우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머피 박사가 그날 좀 낙심한 상태에 있다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잠재의식에게 마치 친한 사람에게라도 이야기하듯이 잠재의식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즉슨 너는 무엇이든 알고 있다. 물론 너는 그 반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곧 나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다음날 아침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음날 아침 딱 문을 떴는데 돌연 로버트에게 물어라 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로버트는 바로 이제 머피 박사의 아들, 9살 된 아들이었는데요. 그 로버트에게 물으라는 말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물어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버트에게 가서 별 기대도 하지 않고 로버트에게 그 반지가 어딨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로버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거 내가 친구들과 마당에서 놀다가 주웠어. 그리고 지금 내 책상 위에 있는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지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잠재의식은 믿으면 믿고 마치 친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잠재의식이 답 뭐든지 알고 있으니까 그 답을 나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다음날 로버트가 이제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잠재의식은 믿으면 항상 답을 준다고 합니다. 답을 얻으려면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면 또한 답도 지연시키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면 잠재의식도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재의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는 별일 아니다, 쉽다,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충분히 쉽게, 재미있게 잘 해결이 될 것이고 쉽고 재미있게 잘 성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잠재의식에게 그 답변을 줄 것을 요구한다면 잠재의식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준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잠재의식이 답변을 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답변을 주느냐면 이 표현이 전 참 좋았습니다. 잠재의식의 인도를 받을 때는 그 방법이 나올 때는 마치 토스터에서 구워진 빵이 나오듯이 툭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잠재의식이 답변을 주실 수 있어요. 이건 저의 어제 실화이기도 한데 갑자기 저도 어제 뭔가 좀 안 풀리는 일이 있어서 좀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어떤 대상, 어떤 한 분이 생각이 나면서 그분에게 한번 연락을 해봐라? 해볼까?
갑자기 그 어떤 남자분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죠. 그분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고, 그리고 문자가 바로 회신되지 않자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게 그분한테 한 1년, 2년 만에 전화를 한 거였었거든요. 근데 저도 갑자기 그분이 생각났다라는 것조차도 좀 신기했고, 근데 그분한테 전화를 하니까 뭔가 하나의 실마리에 해당하는 실마리 같은 그런 하나의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답변을 구하고 나니까 또 다른 또 어떤 다른 남자도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그분에게 또 갑자기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니까 이번에는 그분도 그분을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났어요. 오늘 만났는데 뭐100% 그분과의 어떤 미팅이 100%뭐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90% 이상은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이제 제가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머지 10%는 이제 더 좋게, 더 좋은 방법으로 또 잠재의식이 알려주는 대로 또 행하다 보면 제가 오늘 구하려고 했었던 100%보다 더큰200%, 300%, 1000% 그 이상의 만족도를 얻을 만한 그런 해답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잠재의식에게 기도를 하고 또그 기도에 대한 답변이 올 것이라고 믿고 이걸 생활을 한다면 그리고 또 거기 플러스 양념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산다면 아마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들과 소원들을 대부분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밤에도 좋은 꿈 꾸시면서 지금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 그런 거 있으시면 잠재의식에 꼭 물어봐서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그 해답을 명쾌한 해답을 꼭 찾으시길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실 거고요. 제 방송 지금까지 다 들어주신 분들은 그렇게 100%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